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별이다 여기 준비한 화분 영상입니다. 제가 하우스에서 영상을 담고 있는데 앞집에 사장님이 색소폰을 멋지게 부는데 예, 저작료는 예, 저작권법에 의하여 그분께 드립니다. 어우, 대단히 멋지죠? 새로 왔어요. 다육이? 아, 바위솔? 아우, 제가 저희 키핑장에 언니가 여기다 바위솔을 정말 멋지게 심었더라고요. 근데 얘는 그 저기죠, 블루초, 블루초. 아우 진짜. 자, 새로운 아이 있어요. 자, 가격이요. 21 곱하기 20은 55,000원. 15 곱하기 14는 3만 원인데 저렇게 두개 세트 하셔요. 예. 그리고 낱개도 괜찮습니다. 낱개는 큰 사이즈는 네, 맞아요. 자, 그다음에 예요. 화산석. 아니에요. 무늬만 화산석. 예, 그리고 처음에 받으면 바스락바스락 하죠? 한 번만 씻으면 돌덩이처럼 단단해집니다. 자, 사이즈별로 갈까요? 어머, 얘다 나갔나? 화산석. 16 곱하기 8은 7,000원. 짠짠짠짠. 어우, 배수구멍. 그 다음에 굽다리. 다 있습니다. 어머, 아, 있네. 여기 창을 심었나요? 그리고 바위솔 심었나요? 어우, 역시. 뽀대는 화산석이야. 아유, 그렇게 말하니까 바위솔이 섭하게 울게 생겼어요. 자, 16 곱하기 18은 7,000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갖고 가요. 이렇게 18 곱하기 10은 10,000원. 윗사이즈죠? 역시, 어머 세상에, 이렇게 네 주가리, 네 주가리, 쩍쩍쩍. 아우, 진짜. 그냥, 맞아요. 통일감이 거의 없어요. 가격만 똑같습니다. 굽다리, 그 다음에 이렇게. 부스럭부스럭 하는 듯해도 예, 한 번만 헹구어서 쓰시거나 물 주면은 괜찮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7,000원과 10,000원 크기 비교 같죠? 그다음에 18,000원. 요렇게 10,000원과 18,000원. 20 곱하기 13이요. 짠짠짠짠짠. 굽다리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화산석 2만 원짜리 제일 많이 나가더라고요. 26 곱하기 12는 2만 원이요. 그런데 제가 무늬만 그랬잖아요. 원래는 진짜 화산석은 이런 돌. 예, 이게 화산석 화분이고 이게 화산석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무늬만 화산석. 지금은 이제 돌을 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양은 돌처럼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래서 26 곱하기 12는 2만 원. 그리고 예, 19 곱하기 14는 높이 8은 15,000원인데 맞습니다. 이렇게. 사각형. 그 다음에 얘가 진짜 화산석 돌 10,000원이에요. 브론즈 심었고, 벨벳. 아우, 멋집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요 화분이 가장 요새 핫한가요? 기와? 오, 얘는 화분 전용으로 나온 아이예요. 그래서 34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4, 여기서 여기 14, 25,000원인데, 배수구멍 있죠? 배수구멍. 짠짠짠. 양쪽에 막혔습니다. 다 막혔어요. 여기도 막혔어요. 우리 바위로 구일, 그러니까 물론 저도 기와를 쓰는데 장점과 단점은 있는데 다른 거를 말해드려요. 싸다 비싸다가 아니고 얘는 일반적인 기와는 여기가 막히지 않아서 우리가 돌을 올려놓잖아요. 얘는 다 화분이에요. 배수구멍도 다 있습니다. 25,000원. 그다음에 요거 있어요. 어우, 좋아요. 저 우리나라 지도예요. 지도, 지도. 자, 이렇게 보면 지도 같나요? 여기 북한이고 여기가 저기 부산, 부산. 지도분 소자 44 곱하기 19 2만 원. 지도분이에요. 오, 배수구멍 있죠? 당연히 이렇게. 맞죠? 자, 그 다음에 지도분 대자 52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2고 25 3만 원. 제가 지도분이 예전에 화산석은 아시는 분이 매대 밑에 있길래 제가 달라고 뺏어, 선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얘는 25, 지도분 52 곱하기 25는 3만 원. 얘는 소자. 44 곱하기 19는 2만 원. 짠짠짠짠짠짠짠. 배수구멍 다 있고 요렇게 요렇게. 아유, 세상에. 그 굽다리죠, 굽다리. 자, 이렇게 해서 예. 어우, 역시 바위솔은 어디다 심어요? 화산석. 무늬만 화산석입니다. 자, 쭉 보셨고 그다음에 기와에다 심은 것도 봐야죠. 자, 어머, 참나 이쁘네. 그죠? 어유, 자국 뿡 달았는데 집이 좋긴 한가 봐요. 자. 예요. 나무 화분인데 실제로 나무 아니에요. 19 곱하기 8은 10,000원. 이런 질감이 나무처럼 보이나 나무는 아닙니다. 그래도
배수구멍이 있고 눈곱만큼 실리콘에 저기 굿발이 자 만원 이렇게 이렇게 심었어요. 이렇게 심으니까 이쁘죠? 아 하나 빠뜨릴 뻔했어요. 오 예요. 화산 정사각형인데요. 14 곱하기 14 곱하기 15는 네 15,000원. 어머 어머 다 썼나봐요. 자 됐죠. 그 다음에 가장 핫한 목기 화분 원목 화분이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40, 여기서 여기까지 28. 그런데 진짜 멋있는 게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진짜 가벼워요. 너무 좋아요. 제가 좀 평반했어요. 가볍고 좋고 정말 좋아요. 2만 원 가격이요? 아유, 착하네. 이 정도 사이즈에. 그죠? 심어놓은 모습.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이쁘죠? 25,000원입니다. 원목 화분 40 곱하기 28은 25,000원. 자,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 보세요. 항아리 세트 1번. 이쁘죠? 치워도 될까요? 이게 원래 제가 썼던 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제가 유토피아를 심었답니다. 지금 비를 연속적으로 맞아서 색상이 조금 빠졌는데요. 이쁜 색감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구, 무겁네. 짠! 자, 항아리 화분. 어머 세상에, 자, 종이 떼기, 종이는 가져가야지. 자, 이렇게 생겼어요. 두 가지예요. 얘는 항아리 세트 1번이고, 얘는 항아리 세트 2번이에요. 자, 1번 먼저 갑니다. 대자 24, 20, 16. 2번 세트 30, 24, 10. 아, 이게 조금 크네요. 그죠? 자, 이렇게 도레미파솔. 가격은 25,000원 같습니다. 낮게 구매는 안 되시고요. 세트로만. 물론 한두 개 가격에 얘가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한두 개 가격에 작은 사이즈는 그냥 왜냐면 낮게는 푸르면 저희가 주최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소매 그 별이 다육은 소매 장사를 하지 않잖아요. 그 가게를 오픈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부득이하게 이렇게 예. 어우 멋져라. 내가 지난번에 합식 영상 찍었죠? 예, 합식 영상. 자, 다육이 합식 영상. 항아리가 최고예요. 오, 많이 컸네. 꽉 찼네, 벌써. 그죠? 자, 그리고 새로 들어온 화분. 아우, 이뻐요. 이뻐요, 이뻐요, 이뻐요. 그 화분에 제가 뿅반을, 그러니까 저희는 키핑장이기 때문에 다른 데 다니지 않아도, 키핑 매대가 한 100개 정도 돼요. 그래서, 다른 데 다니지 않아도 언니들 거를 보면 내가 이렇게 쇼핑을 할 수 있고, 다육이도 묵은 아이들을 거기서 보고 따로 구매를 한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 왔네? 그러고 구매는 잘 안 해요. 예쁘고, 정말 잘 만들어진 아이들의 다육이를 보거나, 이렇게 멋진 다육이로 심은 화분을 보거나 그럴 때 제가, 쟤 이쁘네, 마음에 드네,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제가 이 화분을 찾아왔어요. 자, 요 사이즈는 여기로 볼게요. 쟤는 보랏빛 엽서예요. 자, 예. 21 곱하기, 사이즈는 조금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21 곱하기 20은 55,000원. 이렇게 멋져요.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제가 그 블로초 심었는데, 여기에다가 창을 심어 놓으니 너무 이쁘더라고요. 자, 15 곱하기 14, 3만원. 가격은 좀 있나요? 참나, 어쩜 좋아. 혹시 별이 다육은 화분 구매하시면 흙 주죠? 흙, 창흙, 쑥쑥이 갑니다. 네. 10만원 이상 구매 시. 자, 얘네들은 제가 아주 독특해서, 오, 진짜 멋있죠? 예. 하나밖에 없는, 이 세상에 단 나만 있는. 얘는 세트죠? 예, 세트도 다 똑같지 않죠? 예, 다 틀려요, 다 틀려요. 예. 15 곱하기 14, 3만원. 얘도 3만원. 자, 그리고 3만원은 여유가 좀 있는데, 55,000원은 이렇게 세트로 구매하시나요? 예, 먼저 우선권이 있겠죠, 세트가. 21 곱하기 20. 어떻게 튕겼나 봐야 되겠네. 어머 세상에, 이렇게 배수구멍 확실하고. 어휴, 속 시원해. 어머, 멋지게 잘 만들었네. 자, 어머 세상에, 멋지게 잘 만들었네. 나도 수다가 늘었나 봐요. 자기 본연의 일만 안 하고 수다 떨고 난리야. 자, 사진 한번 찍어요. 예, 머릿속에 버킷리스트 하나, 둘, 셋, 찰칵. 예, 그, 블루초인데 괜찮았어요? 천국, 블루초. 자, 그러면 화분 갑니다.
큰 것부터 가요, 오늘 또? 아유, 네. 큰 것부터 가요. 내가 지금 큰거 심을 게 있는데. 자, 30 곱하기 20. 외경 사이즈를 쟀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만원. 얘는, 예. 오우. 속 시원해. 저 키핑장에 혹시 와보시면 2화분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맞아요. 별이다육이나 꼬마인형에서 구매한 화분을 닫어요. 다 봤죠? 6만원. 아마 유튜브에서 이렇게 큰 사이즈 보기 드물죠? 맞습니다. 무겁고 힘들고, 단가 있으니까 구매하시면 어디까지, 저희 키핑장 언니들은 별이다육한테 주문하면 키핑장 주소를 말해주더라고요. 예, 저희 키핑장 주소로 직접 배송을 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시리즈, 작은 것부터 가요. 오우, 이뻐요? 어머, 세상에, 자구생산. 요거는 6번입니다. 예. 17 곱하기 12는 12,000원. 쩐쩐쩐쩐쩐쩐쩐. 괜찮았어요? 오우. 자, 12,000원. 다섯 개 사면 6만원이래요. 아유, 고마워라. 자, 7번. 20 곱하기 23, 16,000원. 다섯 개 구매하면 8만원이랍니다. 쩐쩐쩐쩐쩐.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아까도 얘기했구나. 아, 나 또. 예. 자, 그 다음에 8번. 24 곱하기 16, 25,000원. 자, 이렇게. 예, 응. 갔죠? 그 다음에, 우와! 29 곱하기 20이니까, 아까 그 30하고 큰 차이 비슷하죠? 예, 4만 원이요? 진짜? 아유, 좋아. 그래서 저도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세일즈 1번부터 갈게요. 13 곱하기 1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차이, 사이즈 차이는 날수 있습니다. 자. 13 곱하기 14는 15,000원. 4개 구매하면 6만원. 쩐쩐쩐쩐쩐. 어우, 좋아라. 굽다리 시원하고, 물, 배수구멍 시원하고. 한 개씩 하셔도 됩니다. 자, 2번. 13 곱하기 19는 15,000원. 쩐쩐쩐쩐. 어우, 좋아라. 예. 4개 하셔도 좋고, 2개 하셔도 좋고. 자, 그 다음에 3번. 14 곱하기 23번. 쩐쩐쩐쩐쩐쩐쩐. 어우, 3만원. 심어놓은 애들이 다 밖으로 갔는데 안 들였네요. 아유, 일이 끝이 없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6 곱하기 25, 25,000원. 많이 나가요. 이렇게 얼굴마담 화분. 자, 18 곱하기 24, 45,000원. 어우, 16 곱하기 27, 37, 45,000원. 자, 그 라인이 요거, 요거. 자, 요거. 예, 맞아요. 12 곱하기 12, 16,000원. 어우, 안 깨진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자, 어우, 멋있어요. 어머, 바이솔 심으면 딱이네. 시멘트 화분처럼 멋있네, 그죠? 소재는 제가 정확히는 알수 없으나, 질감이 시멘트 화분처럼 느껴요. 어머, 진짜 멋있네. 오렌지 에보니. 작년에 샀어요. 어우, 이뻐요. 자, 그 다음에 얘 갈게요. 아까 1번 갖고 얘는 4번. 18 곱하기 14, 2만원인데 흰색이 갈 수도 있고, 요새 이게 나오는데 진짜 많이 나가더라고요. 요렇게 약간 디자인이. 예. 18 곱하기 14, 2만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다시 썼어요, 내가. 24 곱하기 17, 35,000원. 쩐쩐쩐쩐쩐쩐쩐. 아, 제가 다육이 농장도 가면 거의 다 제가 다 써요. 예, 이 집만 써주는 게 아니에요. 사장님들이 워낙 바쁘니까 내가 앞치마에다 사인펜하고 이름표 다 스티커 다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제가 앉아서 척척척척 씁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거 얼마예요? 저거 얼마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건 어떻게 해요? 다 물어봐요. 다 가르쳐주죠. 그리고 나중에는 돈 얼마예요? 그러면 사장님 그러고 불러요. 어머, 나 수다가 늘었네. 자, 오, 자, 이렇게 해서 예. 다육이, 바이솔 화분,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화분이었습니다. 구독자님들. 네. 별이 다육이 준비한 화분 영상 가겠습니다. 너무 멋지죠? 예. 저도 풀분도 많이 사용하고 있긴 하나, 이렇게 또 분에 담겨 있으면 훨씬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예쁨, 뿡뿡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쪽, 이 짝부터 갈까요? 아유, 얘네들은 뭐디야. 그죠? 바이솔 심어 놓으니까 너무 정겹고 예쁜 14번입니다. 12 곱하기 11은 만 원. 예, 어우, 예, 쩐쩐쩐쩐쩐. 예, 14 곱하기, 아이, 12 곱하기 11은 만 원. 14번입니다. 5개 구매, 어머, 만원 괜찮네. 오, 만원 괜찮죠? 예.
이 공방이 여기하고 같은 공방분인데 만 원대는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자, 14번이었습니다. 아, 괜찮네. 볼수록 괜찮네. 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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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티. 어우, 좋아요. 자연스럽고. 만들어서 저걸 입혔다고 합니다. 그 모래. 자, 그다음에 요 사이즈. 어머, 왜 이리 좋아해? 자, 10, 43번이요. 왜또 43번? 19 곱하기 20은 26,000원. 쩐쩐쩐. 네. 요렇게 다 틀려요. 똑같은 게 없어요. 43번 26,000원 맞고요. 조금 더 나는 너무 길다. 조금 짧은 거. 그러면 이렇게 42번인데 16 곱하기 16 26,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기장만 조금 더 짧아졌습니다. 어유, 멋져요. 항아리 스타일. 다남 스타일. 자, 42번. 42번. 43, 4번. 얘는 43번이래요. 43번. 자. 그 다음에 또 44번이요. 급했네. 19 곱하기 13, 2만 원이요? 어우, 이런 모양이 있고,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이 있고, 조금 더 다른, 이런 색깔은, 어머, 키큰 애가 뭐, 날씬하고 좋네. 자, 이렇게, 짠짠짠짠짠, 이렇게,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유, 안 띄어져. 자, 이런 모양, 이러면 19 곱하기 13, 2만 원. 맞습니다. 제가 잠시 이제, 자, 그 다음에, 어우, 이뻐요? 43원, 19 곱하기 13, 2만 원. 맞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이제, 어우, 얘는 굽다리가 다르더라고요. 얘도 2만 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40번 가면, 40번도, 크기가, 맞아요. 40번과 44번 크기는 이렇게 차이. 23 곱하기 15는 3만원. 오, 이렇게 이쁘죠? 예, 맞습니다. 자, 이런 스타일, 컬러. 이렇게 40번 3만원입니다. 그리고 얘가, 위에서 보면, 어머, 같아 보여요? 옆에서, 앞에서 보면 키가, 틀리네? 굽다리요? 아유, 한 번만 아래에서 보면 이렇게. 아우, 멋있네. 얘는 4만원. 39번이죠? 24 곱하기 18은 4만원. 자, 23 곱하기 15는 3만원. 굽다리가 다릅니다. 자, 이렇게 다르죠? 굽다리가? 네, 맞습니다. 같은 공방인데도, 맞아요.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이 다릅니다. 4만원, 39번. 40번도 4만원. 네, 굽다리 다르고. 그 다음에 얘가 일리 왔어요. 거기 장소가. 17 곱하기 14, 2만원. 이쁘죠? 어우, 예. 이 정도 크기가 가격 이 정도면 괜찮더라고요. 이 정도 크기가 가격 이 정도면. 어우, 빛좀 봐야지. 여기가 그냥 어떻게. 예. 자, 그다음에 이거 인형분요. 어우, 이뻐라. 어머, 다남다육도 이런 거 좋아해요. 어우, 대부분 그 키핑장에 가면 다 있죠. 예. 어우, 이뻐요. 자, 인형분이라고 하고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은 2만 원. 그래서 이렇게 세개 해요. 이렇게 세개 해요? 어머, 이렇게 세 개. 어머, 얘가 키가 커요. 아유, 밑에 받쳤죠. 자, 이렇게 세개 합니다. 어우, 다 이뻐요. 표정이 어쩜 이렇게. 아우, 참 대단하네. 그저 비 오면 코에 물들어가. 가격은 나 2만 원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공방분 갑니다. 8 곱하기 10은 7천 원. 근데 요번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좀 얇아졌죠? 우린 좋아요. 가볍고 청바지 일명. 그 다음에 만 원은 9 곱하기 13은 만 원. 예, 그 다음에, 여기. 얘는 16,000, 만 원, 어머, 만 원인데 그렇게 얘는 두껍고 얘는 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매번 똑같이 안 만들어요. 만들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자, 얘는 7,000원, 얘는 만 원, 얘는 7번. 11 곱하기 15, 16,000원. 괜찮아요? 얘도 똑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조금 더 얇은 살.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후큰. 오우, 3만 원. 11번. 13 곱하기 22, 3만 원. 키 커요. 어우, 키큰 데다 대고 러블리 로즈 심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13 곱하기 13 곱하기 21. 예, 3만 원. 어우. 여기가 13, 얘는 11. 크기가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렇게, 예, 맞아요.
작은 11짜리 폭은 25,000원, 13짜리 폭은 3만 원. 짠짠짠짠짠짠짠. 어우, 예. 자, 그 다음에, 예. 오, 키가 작아. 아우, 좋네. 그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3. 오, 이렇게. 2만 원이야. 근데 이게 섞여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방은 끝. 자, 그 다음에 여기 갑니다. 어우, 12 곱하기 11, 7천 원. 어우, 제일 좋아. 바위솔 심기도 좋고요. 그창 심기도 좋고요. 국민다육이는 더욱 좋습니다. 가볍고. 자, 그 다음에 4번. 어머, 15 곱하기 13, 12,000원. 어우, 12,000원 굽다리가 이렇게 좋아요? 참 마음에 드네요. 자, 그리고 얘. 얘는 두 가지 종류예요. 자, 두 가지 종류인데, 2번인데 12 곱하기 14 키가 크죠? 얘는 15 곱하기 19,000원 가격은 같아요. 어머, 얘가 왜 이렇게 됐대? 자, 그리고 얘는 세 가지, 3번인데 가격은 똑같이 9,000원이에요. 자, 요렇게 두개 틀리죠? 이두개 중에서 2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거 달라, 낮은 거 달라 하면 되고, 자, 이렇게 짠짠짠짠짠짠짠 다 있잖아요. 색깔도 더티 멋집니다. 그리고 어우, 소리가 나서 13 곱하기 17, 9,000원. 이렇게 약간 이 스타일. 자, 사진 찍어요, 사진 찍어요. 짠. 그리고 이거 진짜 이뻐요. 17 곱하기 13, 12,000원. 오, 예. 제일 많이.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네. 정말 멋진 화분입니다. 별이다 여기 준비한 화분 영상입니다. 예, 창 심었죠? 립스틱 심었고, 그리고 창 심었고, 얘는 그 썬, 예. 블랙선. 어우, 발광이다. 발광 심어도 이쁘고. 녹색이다. 녹색 심어도 이쁘고. 자, 그 다음에, 예, 맞아요. 요 분이 없었죠. 다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큰 사이즈부터 갈까요? 구독자님들. 자, 그러면, 얘가 24 곱하기 18이잖아요? 어머, 얘는 22 곱하기 18이잖아요? 이렇게 사이즈. 어머, 그럼 얘는 20, 그래. 사이즈가 조금씩 차이가 있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나는 우리 집이 좁아서 조금 좁은 거 달라. 아니, 상관없이 아무거나 달라. 혹은 얘는 우리가 공기, 밥공기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얘는 항아리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지정해서 주시면 돼요. 어머, 나 항아리 스타일 줘. 이렇게 하면 되시고.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도 가격은 같습니다. 예, 그리고 25 곱하기 18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22 곱하기 18이니까 약간 입구가 좁겠죠? 자, 한번 제가, 아유, 얼마나 차이가 있나.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차이가 있어요? 신문 들었어요? 자, 얘는 입구가 비슷하죠? 이렇게? 예,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맞아요.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조금의 차이여도, 어머, 세상에. 조금의 차이여도 맞습니다. 그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달라고 하시면 돼요. 오, 이거 이뻐요? 내가 무광으로 달랬어요. 내가 공방 다 갑니다. 별이다 거이긴 한데 제 마음에 들어야 쏙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집 화분, 이 공방 화분을 본 적이 있다고 해도 같은 게 맞아요. 유통되진 않아요. 별이다역만이 독특하게, 예, 구독자님들한테 별이다육에서만 볼수 있는 크기, 사이즈, 디자인, 아유, 색감이라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색감은 이렇게는 안 빼요. 유통하는 거는. 자, 24, 25다 똑같죠? 어우, 멋져요. 아유, 그래, 한 번이나 보면. 자, 그 다음에 얘예요. 제가 늘 얘를 보고 말합니다. 위에가 집이 있고 아래가 집이 있어서 집을 두채 사시면 됩니다. 1, 17 곱하기 17 곱하기 20은 75,000원. 짠짠짠짠짠짠짠. 이렇게. 어머, 아까 짠짠짠짠도 안 했어요? 자, 갑니다. 짠짠짠. 이렇게. 짠짠짠짠짠짠짠짠짠. 굽다리 끝내주고, 배수구멍 끝내줍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요 스타일. 어우, 멋져요. 끝내줘요. 짠. 어우, 진짜 멋있네. 자. 아, 그리고 다요 컬러가 하나씩 있어요. 예, 다시 나왔는데도 많지 않더라고. 그리고 요거 농농화분 20 곱하기 22, 예, 정사각 달라, 원형 달라 하시면 됩니다.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내려갑니다. 아유, 좋네. 가격이 훅 내려가서. 자, 이렇게, 이렇게. 아유, 어쩌까. 얘는 집이 어디 등을 보고 있디야. 자, 이렇게. 엄마를 봐야지. 자, 그쵸? 자. 아, 이렇게 놓고 보니까 쉐입이 다 다르네. 그죠? 18 곱하기 13도 있고, 16도 있고, 예, 맞아요. 얘는 지금 45,000원 맞죠? 색감 보시고, 자, 위로 갑니다. 요런 스타일은 항아리 스타일. 18 곱하기 16은 45,000원. 18 곱하기 16은 45,000원. V라인 스타일. 짠짠짠짠짠짠짠. 자, 그리고 짠짠짠짠짠짠짠. 네, 어유, 맞습니다. 자, 그리고 18 곱하기 16, 45,000원. 짠짠짠짠짠짠짠. 네, 맞죠? 자, 그 다음에 18 곱하기 16, 45,000원. 짠짠짠짠짠짠짠. 이렇게. 다 V라인 보셨고, 얘는 항아리. 어우, 멋지네. 그러니까 항아리요? 이렇게 심겨놓은 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왜 화이트 그린이를 진한색에 심더라고요. 아우, 무슨 나는 빨간. 아, 이쁘네. 그죠? 두들레야요? 더 이뻐요. 자, 하나, 둘, 셋,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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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어우, 이쁘죠? 고파. 얘는 겨울에 산 거라서 좀 진하죠? 지금은 조금 더 밝게 뺀다고 하더라고요. 자, 요렇게. 어머, 나이색 이뻐요. 18 곱하기 13, 45,000원. 자, 항아리 스타일. 그 다음에 V라인 스타일이 이 그린 색상이 들어왔는데 폭발적인 반응입니다. 45,000원 보셨고, 자, 요스 조금이요? 어머 세상에, 다 샀어요? 어머 세상에. 아, 러블리 로즈가 제가 어느 영상을 보니까 묵어야 이렇게 이뻐지는 거예요. 묵어야 층수가 많고 이렇게 이뻐지는데 요즘 아이가 수입돼서 그런가라는 표현을 쓰는데, 맞아요. 모를 수 있고, 혹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묵어야 이 층수가 많아지면 이렇게 빡빡하니 이쁜 거예요. 러블리 로즈 기대하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항아리 스타일. 얘는 작은 사이즈예요. 샘플로 주셨어요. 이렇게 이거 봐, 이봐, 러블리 로즈인데. 얘는 V라인 스타일. 자, 사이즈 갑니다. 12 곱하기 12, 25,000원. 항아리, V라인 스타일. 12 곱하기 12, 25,000원. 항아리 스타일. 색감은 이렇게 스타일. 네, 스타일. 13도 있어요. 아, 크기가 있네. 크기가 차이 날수 있네. 아, 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얘 이뻐요. 어머, 나는, 참, 천대, 요, 이쁘죠? 얘 26,000원. 14 곱하기 10은 26,000원. 자, 얘, 오, 이뻐요?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 중간, 12 곱하기 12, 26,000원. 예, 맞습니다. 2개 구매하면 52,000원, 3개 구매하면 몇 개요? 자, 얘요? 10 곱하기 16, 26,000원. 어우, 좋아요. 자, 끝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라인까지 해서 이 가마 거잘 봤죠? 예.